상향상수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의 반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에서 이제 반응 물질이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 또는 생성 물질이 얼마만큼 생성이 되느냐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형상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생성 물질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반응 속도론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이게 반응이 빨리 진행이 되느냐 천천히 진행이 되느냐에 해당되는 정보는 주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평형상수에 해당되는 식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반응 물질의 종류 분에 이제 생성 물질의 종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자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각 반응의 몰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대문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각 화학 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평형상수 식으로 나타낼 때이 K라고 하는 것은 반응 물질의 농도 에서 생성 물질의 농도로 표현을 해주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개수, 즉그 몰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화학 평형식에서는 이와 같이 그 지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녹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종이 녹아 있는 용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몰 농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 이 평형상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단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따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학 종에서 만약에 이 반응 물질 종에 H2O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고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액체나 순수한 고체 또는 한쪽의 용매가 과량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우리가 가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화학 반응식에서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평형상수 K에 해당되는 부분은 온도에 따른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평형상수다라고 보고 반응식의 오른쪽에 있는 생성 물질의 농도는 항상 분자에 반응 물질의 농도는 그 항상 분모에 쓰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K에 대한 표현 방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식들은 이제 근사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정확한 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활동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좀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실제 값에 더 가까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형상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정의는 앞에서 내렸었고, 이 평형상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이고 모두 다 이제 기체 상태에서의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암모니아에 해당이 되는 값이 농도입니다. 암모니아 농도에 해당되는 값이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퍼 리터고 질소에 해당되는 값이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값이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퍼 리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평형상수 K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할때 우리가 반응 물질이 질소고 그 다음에 수소가 개수 3이니까 3승으로 들어가고 NH3 제곱으로 해서 이 식을 여기 이제 그 나와 있는 농도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세제곱, 그리고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이제 일단 3.8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 즉, 암모니아에서 거꾸로 질소와 수소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이다라고 하면 이 평형상수에 해당되는 식이 이 위에서 나타난 식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NH3의 2에다가 N의 2, 그 다음에 H의
세제곱으로 놓고 이식 전체를 다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3.8 곱하기 10의 4승이었던 것이 3.8 곱하기 10의 4승 분의 1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응이 역으로 가면 평형상수도 역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질소에서 암모니아로 가는 것은 동일하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ENH3.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 반응했던 거에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먼저 번 식에서 전부 다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질소의 N2의 2분의 1이 되는 거고, H2의 2분의 3이 되는 거고, 암모니아에 해당되는 부분의 제곱이었던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앞에 나와 있던 상수 K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K가 3.8 곱하기 10의 4승이었죠. 그거의 2분의 1이다라고 놓고 계산을 해서 1.9 곱하기 10의 제곱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이 반응 물질들의 이제 개수하고도 이와 같은 적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반응이 진행이 거꾸로 될 경우에는 역수로 반응을 진행시키면 된다. 평형상수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